자, 그러면 우리 서버 쪽에서 에디트를 전송했을 때 그걸 받는 코드를 이제부터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 있는 코드를 저는 카피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을 포스트로 바꾸면 되겠죠. 그럼 포스트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접속을 얘가 가로챌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SQL문을 먼저 작성을 해야 되는데 에디트는 수정이잖아요? 업데이트 토픽의 set 타이틀은 무엇? 디스크립션은 무엇? 오쏘는 무엇?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고 여기서 빠뜨리면 절대 안 되는 거 왜요? id는 무엇?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전에 우리가 파라미터를 좀 받아야 되는데 우선 title 값은 request의 body의 title로 오겠고 copy 그리고 description 이렇게 추가를 했죠. 그 다음에 커넥트의 쿼리에 SQL을 하고 파라미터를 전달한 다음에 자, 이렇게 콜백 함수까지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파라미터는 어떻게 줘야 돼요? 자, 순서대로 타이틀 먼저 주고 그 다음에는 description 주고 그 다음에는 also 주고 그 다음에는 id 값. 근데 id 값은 아직 안 찾았네요. id는 얘는 request의 params죠.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만약에 에러가 있으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런 코드를 아무거나 카피해서 에러가 있는 경우에는 에러를 출력하고 에러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를 리다이렉션 시키면 되거든요. 그럼 리다이렉션을 시키기 위해서는 자, 리스폰스 여기 있는 이 쿼리에 콜백 함수가 호출될 때 로즈 저 리졸트라고 하고 저 리졸트에 어떤 값이 찍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겠죠. 자, 이렇게 send를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리로드해서 제출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생긴 객체를 리턴합니다. 그럼 이 객체를 보아하니까 insert id가 있네요. 그런데 insert id는 0이에요. 그쵸? 왜 그러냐? 우리가 insert를 한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값에 기대면 안 되고 여기 있는 요 id 값 있잖아요. 저 값을 사용을 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redirect 토픽에 더하기 id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토픽에 6번으로 이렇게 들어가네요. 자, 여기는 a라고 생긴 이 부분을 제가 에디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a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노드 MySQL MySQL 모듈 egoing 그리고 제출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A라고 되어 있었던 부분이 변경되고 동시에 노드 MySQL의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나머지 내용들도 잘 변경됐고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